비는 안 났는데 이유식 후에 양치는 물 먹이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아, 물 먹이는 걸로요? 네, 그리고 막수 후에도 물 먹이는 걸로 하시면 돼요. 네, 이가 아직 안 났잖아요. 네네. 이가 나면 엄마들, 자, 아기가 이 닦는 걸 너무 싫어해요. 선생님, 뭐 불소를 쳐야 돼요. 막 이런 거다 집어치우고, 자,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턱받이를 딱한 애들은 끝까지 턱받이를 해줘. 물은 그냥 입이 헹궈진 정도만. 자, 턱받이를 해준 아이들은 끝까지 턱받이를 하는데, 내가 턱받이를 한달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7개월 어느 날 턱받이 하자고 내가 이걸 치워버려. 안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가 났어. 이제 양치를 시작해. 그럼 양치를 시작하면 2, 3주 동안 양치할 때마다 내가 짜증내고 울고 난리 쳐. 그래도 밥 먹으면 이 닦는 거야라는 거를 꾸준히 학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여기를 닦아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물을 안 먹이고 여기 잇몸하고 뺨 사이 여기에 밥풀 다 껴져 있는데 내가 여기 이만 닦아준다고 이거 안 썩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은 물 먹이는 습관이 더 중요해. 물 먹이고 물로 입을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다가 이가 딱 그럼 내가 이유식을 먹고 입으로 물을 헹궈 뱉진 않고 그걸 꾹꾹 삼키면 또한 20분 뒤에 또 물을 줘서 또한번물 한번 꾹꾹 삼켜. 그러다 보면 입안이 헹궈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그걸 한 다음에 습관을 잡아주는 거야. 그럼 이제 애가 이제 이가 났어. 자, 이가 났어. 이가 났어. 그래서 거울에서 이가 난걸 보여줘. 여기 이가 났어. 그럼 애기가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엄마가 골무 치약을 끼우고 치약을 딱 바르는 모습을 애 앞에서 다 보여줘. 근데 엄마들은 혼자 이렇게 발라. 그리고 갑자기 입 벌려봐, 입 벌려봐. 그럼 애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한지 모른단 말이죠. 거울 앞에 딱 세워놓고 엄마가 치약이 이걸 짜는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엄마가 엄마 이빨로 자, 두개사 골무를 엄마 이빨로 엄마가 치카치카. 엄마도 밥 먹었어 방금. 치카치카 치카치카. 그러면서 행복한 표정.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도 하자. 그러면 아 벌린다고요. 응? 그런데 엄마 이 닦는 모습은 치카치카 하면서 거품 내면서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런 걸로 막 밤에 한번 보여줘 놓고 애기한테 이빨 봐 이걸 막 쑤시고 있어. 그럼 애가 해주냐고.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약을 묻히지 않고 요거만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치약 묻히고 해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불소 치약으로 해주다가 그리고 나서 해주면서 엄마 어떻게? 엄마가 아기띠를 메고 가서 뱉는 것도 항상 이 닦는 거 보여줘. 밥 먹고 나서 아기띠 안고 가서 팩. 그러면요 얘도 팩가 안 돼서 꿀꺽 이게 삼켜도 엄마가 맨날 자기가 밥만 먹으면 함께 양치를 해. 그리고 팩 뱉는 걸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럼 어느 날 얘도 뱉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얘가 평생 건치로 지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 요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아 구강 티슈로 닦아주는 거는 내가 이안 썩게 해주기 위한 내가 해야 할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밥을 먹고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부터 기르고 여기서 다시 골무 칫솔로 닦아주고 이제 치약을 첨가를 하고 물을 뱉고 이 과정을 다 부모가 선행으로 아기가 모방을 하게끔 계속 끌어가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네. 이해됐어요? 네네. 네. 알았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기가 앞으로 자기가 스스로 양치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싫어하거나 불쾌하거나 하지 않도록 부모가 계속 선행해서 보여주면서 이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 시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 닦고 나서, 아, 너무 시원하다. 막 이런 표정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은 아기도, 아, 이 닦고 나면 저렇게 좋아? 아, 이 닦고 나면 저렇게 시원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알겠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